입장 됐어. 여기는 성전 상황. 지금이지? 됐어, 레벨업. 뭐야 이거 많이 얻었네. 아주 순조로운데 지금은? 크게 위험 없이 끝났지? 응. 나가고 됐어. 어? 뭐야 이거 2단계? 아, 또 가야 돼? 아니, 이상한데, 이거? 찰시한테 말 걸고. 아, 그렇지, 도전 균열. 그거 참 흥미롭군. 나 갔다 왔는데. 역시 관심 있어 하실 줄 알았어요. 일종의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희귀한 재료도 구할 수 있죠. 그렇지. 아니, 나 끝났어. 아니, 잘못했네. 말 안 걸고 갔나? 도전 균열 입구 조사. 이거 또 해야 되나 봐. 어, 나 가면 돼? 아, 대장간. 어, 이 입구 조사 됐나 봐. 여기. 뭐가 필요하시죠? 어둠 수프. 분해. 장비 분해. 그 먹거나 하는 거고. 어, 물건을 만들어 놨어? 어, 자매들을 도와줘서? 그렇지. 윈터넷 시장? 안녕히. 방어구 거리? 여기는? 어서오세요. 멋쟁이 손님. 안녕하세요. 윈터넷 대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거래장터? 이곳은 사보 원장지에서 공식 인증하는 공정 거래장터입니다. 물건 사고 팔고 구경점에서 손해볼 건 없겠지. 그렇지. 신상품은 끊임없이 들어온답니다. 부관? 부활 1회획도. 보험가님, 이쪽입니다. 당신의 제주에 어울리는 상품 인터넷 가게에서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찾는 물건이 보석이나 그런 부류라면 완벽한 장소긴 하죠. 팔자루 은화를 가져오시면 거래해드리죠. 명예로운 서부 원정지 기사들이 사용하는 주화거든요. 선행을 펼치고 은화를 얻으면 제 물건들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팔자루 주화라. 있습니다. 명심해두지. 저 상품을 둘러볼 마음이 동하시거든. 불멸자 전문... 케이스. 일단 아니 일단 보여주지 몇 기나가. 아, 이거 안 되네. 굉장히 많은데. 어 뭐야? 케인. 케인 연구는 어떻게 되어가나? 조각을 파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있었나? 실은 돌파구를 찾았네. 돌파구를 찾아? 이 고대 문헌을 탐험하다가 세계 속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있어 최초의 호라들이 중 하나인 졸툰쿨레라는 사람. 졸툰쿨레. 나의 조상 제러드 케인께서 그 남자에 대해 소상히 기록해 두셨더군. 영원석? 그렇네. 대악마들의 영혼을 가둘 용도로 만든 강력한 유물이지. 영원석. 영원석 역시 세계적 조각이었던 것 같네. 하지만 둘토클레만 아는 사람 그는 결국 호라드림 형제들의 손에 죽었다네. 그 경위에 대한 기록은 서로 다르지만 4년 전에 죽은 사람의 흔적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 그저가
어떻게 생겼대? 물론 고된 일이겠지. 다행히 호라드림의 숙청은 그댄 생각만큼 기록을 찾아냈다는 건데 책장에 있는 두 마리 여기겠지? 이렇게 생겼다? 아니 이건 뭐 어떡하라고. 조성아 보고 졸툰 쿨레의 집착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네. 그가 세상 곳곳에 기록 보관소로 숨겨놓은 듯하네. 내 연구에 따르면 그런 도서관 중 거기에서 하나는 지금도 칼데움을 지나서 있는 곳이. 칼데움을 지나서? 그렇지. 꽤 먼 길. 배를 타고? 샤사르에 가려면 배표를 사야. 아 이거 거기까지도 가야 되네. 학자 위에 저 편지를 늑대 도시 선술집에 있는 선장에게 가져가게. 선장 고생했다 케이. 선장을 만나자. 그 얘기는? 늦었군. 어서 선술집으로 가봐야겠다. 어? 이게 나 늘었어? 해골 세 마리가 됐네? 도전 기능. 남았어. 어딨어? 여기? 점사. 많이 먹었나? 비좀 채우고. 어이 순천하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걸 해야 되나봐. 아니 뭐야 이거. 여기도 죽어? 더? 이거도 죽어 하는 거구나. 이걸 해야만 되네. 그냥 하는 거는 좀 안 돼. 여기서 당하진 않겠지 내가. 어! 이거 봐라. 당했어. 내가 당했어. 물약을 먹을 걸. 부활. 이거 참. 여기. 이거는 물약을 먹고. 필살기. 잡았어.
약간은 좀 어려웠었네. 대장장. 재현이나 내가 필요해? 별거 없어. 필요 없다고? 해금을 빌리겠어. 이거 보소. 업그레이드. 자동차. 그치? 업그레이드. 됐나? 됐어, 됐어. 이걸 제작해야겠어. 자유와 안심.